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비가 또다또다 아주 쬐끔씩 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위에 칸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씩 요 밑에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찬찬히 지금 한 개씩 내렸습니다. 뒤쪽에 있는 아이들 여기서부터 쭉요 아이는 흑개리, 네, 워터메리, 네, 핑크베라. 그리고 러우이죠? 요거는 캔디케인 금이고, 내렸을 때또 한번 요렇게 볼까요? 네, 헤라 군생이고, 로찌. 여기는 펜지가 이렇게 얼큰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빗물을 듬뿍 맞고 아니면 뭐, 제일 가쪽 라인이니까 아마 빗물이 많이 들어갔겠죠? 이렇게 얼큰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요 아이는, 네, 로찌였고, 로즈 가든이고, 그리고 여기는, 네, 레인드랍이에요. 레인드랍이 이렇게 많이 조금씩 달구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얼큰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모습하고는 네, 상상이 안갈 정도로 얼큰이가 많이 되어 있고요. 요 아이가 네, 길상천 금인데 요 아이도 내려놓고 보니까 위에서 내려다볼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예쁘죠? 매력적이고. 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요. 저기 위에 쪽에만 있다 보니까 요 아이가 이쁜가 안 이쁜가도 몰랐네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게. 아, 네. 아, 상상이 했던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또, 그, 다육들이 학년 키핑장, 언니야 분께 선물 받아왔죠. 백봉이 요렇게 있고요. 요 아이가, 네, 오팔철아. 그리고 둥근잎 빛이 우리 내가 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얼큰이 되어 있어요. 뭐, 이 정도면 대풍이에요, 사실. 여기 있는 아이도 크다고 생각했는데, 와, 요 아이가 부쩍, 네, 빗물 먹고 많이 컸네요. 네, 입장을 다 펼치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요 아이가 플로리디티, 네, 요 아이는, 네, 묵은둥이 펜지. 지금 마음이 바쁘네요. 서브리 기다교 배정. 여기는, 네, 요 목대가 너무 길어져서 제가, 네, 위치를 바꿔줬어요. 마디바는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내일 아침까지만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놨고, 아레나스예요. 이게 내려다보는 아레나스. 예쁘죠? 페리도트가 위에서 볼때 이렇게 풍성합니다. 와, 또 색다른 맛이에요. 여기는, 네, 도로시란 아이. 디에 라디칸스는 빗물 먹고 또 금방 초록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있는 아이는 패치핑크란 아이. 요 아이를 제가 빠뜨렸더라고요. 그리고, 저 위에 쪽에 있는 아이들, 아이고, 걸렸습니다. 여기 위쪽 라인에 있는 창아이들, 제가 이 비닐 가림막을 제거를 못 해주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 창아이들이 이 물찬 입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물찬 입장이 나와서 이게 지금 이제 습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최대한 늦게까지 비를 좀덜 맞출 수 있으면 덜 맞추려고 이 비닐 가림막 사실 해놓고 있는데요. 이것도 네, 상황 보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저녁을 네, 먹고 올라와서 제거해 줄수 있으면 제거를 해주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바람이 약간 세게 불어요. 약간 갈등이 생기죠. 바람이 세게 불고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이게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요 네, 비닐 가림막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위에 덕지덕지 올라가 있습니다. 소쿠리에 그 벽돌 있죠? 그게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이 비닐 가림막 조금, 아이들 비를 피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고 있는 게, 와,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살짝살짝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녁 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어서 저 밑으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 테이블 위에도 지금 다 치워야 될것 같고요. 지금 저기 올려져 가 있는 것도 다 내리고, 그리고 저기 모기장 쳐져가 있던 것도 다 내리고, 일단 테이블 위에 쪽에 저기 있는 아이들은 치워야 됩니다. 저거는 바람에 낙상할 수 있으니까 치워야 되고, 여기 쪽에는 네, 저기는 또 괜찮더라고요. 제가 비닐가림막이 서서히 이거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바람이 확실히 저항력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 보니까 아, 태풍이 네 힘남노라는 그 무시무시한 태풍이 부산에 상륙할 것 같습니다. 느낌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니까 어떻게 그죠? 그 간접 영향을 받는데도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아, 제가 상황을 보고 조금만 보고 이 비닐 걷어버려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 고민 됩니다. 안에 벽돌을 넣고 소풀이 그 손잡이 모양에다가 저렇게 밧줄 있죠? 빨래 밧줄 맞나? 아닌가? 네, 그걸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저기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낙상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겠습니다. 그죠? 아마 이거 수거 비닐을 걷지 않아도 아마 저절로 다 이렇게 그거대가 있을 거예요. 아마 떨어져가 있을 겁니다. 바닥에. 그래서 네, 네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날도 어둑어둑해지고 있고, 야 이게 와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단돌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거리대를 다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죠, 그죠? 저희 부산이 아주 강하게 또 이 정면으로 태풍을 맞는 것 같던데 저도 살짝 걱정됩니다. 그래 이렇게 바닥에다 다 놔두고요. 그리고 한 저녁 시간 조금 어두워질 때 이 비닐 가림막 네, 수거하러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이거 수거를 해줄게요. 지금은 풀었다가 거치다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달과이들 그 웃자람이 너무 심하고요. 사실은 뭐 앞으로 예뻐지겠지만은 제가 저 둥근잎 빛이 우리 대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저 화분이 굉장히 적은 화분인데 둥근잎 빛이 우리 대가 저 빗물 먹고 습기로 그 대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그 최대한 비를 좀 안 맞추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예전 같으면 이거 비닐 가리면 벌써 철수하고 그냥 오는 바람 그대로 아마 맞췄을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 비닐 가리막 쳐줄 수 있는 시간대까지 계산을 해서 이렇게 쳐주고 있어요. 지금은 또 바람이 잔잔하잖아요. 야, 요렇게 바람이 잔잔합니다. 자, 위험적인 아이들, 여기 또 저기 골든 글로우, 네, 요런 아이들, 롱본 있는 아이들이 많네요. 두 번째 라인에. 그런 아이들도 저기 다빈치 코드 주아이도 네 저렇게 위험합니다. 목대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면 이런 아이들 네 여기 이름 뭐야 그 링과스 네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와 그 일이 정말 많아지는데 네 좀 전에 제가 고민하다가 결국은 걷었습니다. 비도 많이 안 오는데 비닐 가림막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쪽만 일단 걷었어요. 제가 조금 쉬엄쉬엄 하려고 요거는 또 조금 있다가 걷으면 될 것 같고요. 한 개 한 개씩 찬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바람의 저항력 때문에 사실 제가 비닐 네, 제거해 주고요. 근데 묘하게 왜 폭풍 전야인가요? 정말 정말 잔잔해요. 지금 해가 다 저물었는데 아까 이 비닐 가림막 찾아 있었을 때는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는데요. 지금 또 걷고 나니까 이렇게 바람이 살 그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폭풍 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잔잔할 때가 사실 더 겁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요거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걷어주는 걸로 하고요. 요쪽보다는 네 요쪽이 조금 바람의 저항력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여기는 놔둘 수 있을 때까지 놔뒀다가 다시 요거 철수를 하겠습니다. 비닐 가림막. 네 이렇게 아직까지는 잔잔한 그런 날씨를 보여주고 있어서 네 여러분들께 소식 전하기도 조금 편안한 것 같아요. 네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러면 네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해도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네 바람이 잔잔하게 보니까 일단 태풍 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힌남노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간 시간이 지나면 좀 내릴 수 있는 것도 조금 더 몇 개 내릴 거예요. 저기 네 롱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네 바람의 저항력보다는 여기 그 물탱크랑 이런 게 약간 보호가 되어서 조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 먼저 제거를 해주고 여기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또 상하이도 대품어저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요. 한쪽 편에서는 여기 있는 롱붐만 저녁을 먹고 다시 올라와서 내릴 수 있으면 좀 내려보도록 할게요. 마음이 막 급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 대처를 해야 될지 답은 나오는데도 하기 전까지가 고민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날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네, 미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단돌이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또 이러다가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면 너무 좋겠죠? 네, 안녕히 계세요. 늘 사랑합니다.